안녕하세요. 김수덩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면접 질문 의도 파악과 그 답변 제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는 지금 계속 면접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왜 그래야 돼요? 면접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.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 필요성도 있고요. 또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동영상을 보는 것에 또 집착하지 마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또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가지셔야 됩니다. 자, 무턱대고 연습만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요. 또 그리고 또 무턱대고 동영상만 보고 막 아는 척 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. 이 두 가지의 중요성을 항상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가져야만 면접이라는 실체보다도 접근할 수 있고 또 좋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